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툰TV 비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는 용기를 낼수 있는 말을 한번 전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가 지금 뭐 사연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 이런저런 많은 사연도 들려오고 또 댓글에 많은 분들이 뭐 자기가 뭐 때문에 고민이 된다, 저는 뭐 학생인데요 이런 고민이 있고요. 뭐 저는 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참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힘을 내야 되는,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간단해요. 하고 싶은 거꼭 하세요 So just do it!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냥 이제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는 삶, 그냥 꼭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어떤 것에 도전을 할때뭐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해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뭐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아, 저 집안 문제가 있어서 좀. No, what are you waiting for? Do it!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슬퍼요. 뭐 돈이 없으면은 뭐 시간을 진짜 쪼개서라도 알바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돈을 모아본다던가, 시간이 없으면은 자는 시간을 진짜 줄여서라도 꼭 해보던가, 뭐 집안 문제가 있으면은 당당히 그냥 여러분이 아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말을 해서 가족과 뭐 의논을 해서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훨씬 더잘 알아요. 내가 이걸 하면 아 이게 될까? 내가 뭘할줄 안다고? 이번 달 월급 이것밖에 없는데 아 이거 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도움이나 될까 나한테? 이걸 한다 내가 뭐 될까? 근데 일단 그래도 했어요. 계획을 최대한 잘 짜보고 뭐 자는 시간을 줄여보고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다 해봤어요. 물론 다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어떻게 다 만족스러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근데 해보고 나서 후회는 진짜 절대 안 했어요. 아,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제가 네, BTS에 연습생으로 있었었지만 거기서 나와서 뭐 후회를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 있을 때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거기서 다 해봤고, 후회는 없어요. 단지 아쉬운 거는 그냥 그 좋은 곳에서 좋은 친구들하고 못했다는 것만 아쉬웠지, 후회라는 건 하진 않죠.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뭐 부사관을 갔다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세 번이나 시험을 떨어져 가면서 제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했어요. 가고 싶었으니까 했어요. 세 번이나 하고서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몸도 안 좋아지고 해서 나온 건 있지만, 뭐, 안 맞는 걸 어떡해요. 그래도 뭐, 그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잖아요. 그럴 거면 왜 했어요? 거기에다 제가 돈도 시간도 다 낭비했는데. 하지만 거기서 제가 얻게 되는 거는 다 좋은 경험이 됐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다음에 제가 그만큼의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얻게 되고, 다 좋은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냥 도전하고, 그냥 부딪혀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냥 여러분들도 꼭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건이 안 된다, 진짜 난 죽어도 이게 여건이 안 돼요, 비투님, 이러면은, 안 해야겠다,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너 좀만 기다려라. 내가 꼭 해줄게. 라는 생각을 그냥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앞으로도, 그냥 유튜브로서도, 그냥 또 김지훈이라는 사람으로서도, 도전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많은 게 탈이지만 여러분도 진짜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다할수 있어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최고예요, 진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제가 진짜 응원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저처럼 저 같은 이제 작은 한 명을 응원하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면서 살자고요. 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꼭 하고 싶은 거 꼭 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Just do it, okay? 파이팅!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